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가난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 가지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 터인데 그 욕심 버리는 게 어렵습니다. 가치관이 잘못되어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을 욕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대한 욕심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욕심은 키워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사는 저희들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복을 찾습니다. 소유에서 복을 찾습니다. 자기 밖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 행복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복,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복을 얻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인도하심, 다스림을 받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을 얻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을 받아서 초가집에 살아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복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병들었지만 이기고도 남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잠시 잊고 있던 우리의 본분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바로잡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나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기적인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불평하고 엇나갔던 지난날에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이 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알 수 없는 상황에도 의연하게 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8월 전교인 수련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긋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더 단단해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 마음이 더 확장되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적용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고 전파되게 해주세요. 다가든 교회가 잘 매각되고 교회가 증축되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두 분 부목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별명을 갖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그 순종을 담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허물없는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랑할 만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구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이 세상 가장 가까운 친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첫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메마른 심령들에게 복을 더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상반기를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지나온 길,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남은 하반기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상 속에서 지은 죄와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자아를 따라 행동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성관교회와 전도운동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계획 속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가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운동팀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복음 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과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사역에 부족함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사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셔서 시대를 앞서가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의 삶이 주님의 빛과 사랑을 반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 운동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